안녕하세요. 웨드토크 신해섭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용가리 치킨 25주년, 용가리 덩치만큼 커진 하림의 야심, 핏, 형네 형, 용가리 얼굴이 왜 이래요? 입니다. 자, 용가리 치킨이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자, 성수동이 어느덧 어느 순간부터 팝업의 성지가 되어버렸잖아요. 또 너무 젊은 애들이 많아서 좀 가기가 좀 그렇긴 한데, 거기를 자주 가면은 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꼭 가보시기 바라고. 11월 초까지 열리니까요. 용가리 치킨 팝업스토어, 이거는 조금 되게 유니크하지 않나요? 뭐 의류업체도 아니고 화장품업체도 아니고, 의류나 화장품 보석업체들은 진짜 많이 해요, 성수동에서. 근데 지금 이런 약간 식품업체들은 좀 되게 유니크하기 때문에 꼭 가보시길 바라고. 용가리 치킨 저도 좋아하는데 왜 얼굴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항상 그 못난이들만 제가 처리하는 제 저희거든요, 스탠스거든요. 그 용가리 치킨이 되게 예쁘게 나온 게 있고, 어떤 거는 뭉개진 게 있어요. 애들은 그 뭉개진 걸 안 먹거든요. 그 뭉개진 건 다 제 겁니다. 저는 근데 어린이 입맛이라 그 소스 맛으로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스시도 원래 진짜 즐기시는 분은 소스를 최저로 해가지고 딱 그 맛을 느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소스 간장 왕창 찍어 먹는 스타일이고, 저런 용가리 치킨 같은 튀김도 머스터드 소스를 왕창 찍어서 머스터드 맛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입니다. 용가리가 사라졌다라는, 예, 요 약간 그 아이러니한 주제로, 제목이죠. 이걸로 이제 팝업 스토어가 만들어져서, 뭐 지금 젊은 아이들부터 그 3, 40대까지 추억에 젖어서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성수역 바로 옆에 있고, 매주 정말 성수동에 가면은 팝업 스토어가 너무 여러 가지에서 너무 재미있어요. 그렇죠? 재밌고, 뭐 아기자기한 커피숍 정말 많잖아요. 옛날에 정말 없어졌던 제분 공장, 무슨 제철 공장 이런 거, 공장을 막 공연장으로 만들고 이래서 또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이러잖아요. 되게 힙하잖아요. 성수동 가면은 피가 젊어진다. 아무리 젊어지면 비타민 먹어봐야 소용이 없고요. 여기 가서 젊은 애들과 그 열기와 공기를 같이 마시면요, 세포가 영해집니다. 자, 그래서 용가리가 사라졌다지만, 네, 젊음은 살아난다. 여기 가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요 프로모터들이죠. 또 젊으신 분들은 좀 그 외모가 괜찮으시면은 이 프로모터를 하세요. 이게 아르바이트 시급이 정말 세거든요. 이 프로모터라고 이제 이런 파워스토어마다 이게 소개해주고 이제 같이 체험해주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진짜 시급이 셉니다. 그래서 괜히 또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이런 거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프로모터 아주 괜찮은 아르바이트 같아요. 자, 뒤로 가보고, 신제품도 가장 먼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부에는 이렇게 약간, 이게 지금 가장 어렸을 때 이 시절을 겪은 세대가 지금 30대라고 합니다. 30대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내부에 마련해 놨고요. 외부에는 이제 그 펫푸드를 지금, 하림이 또 펫푸드에 진출을 지금 했거든요. 펫푸드 시장을 노리고 있어가지고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그러니까 용가리 치킨인데 강아지용 용가리 치킨이 따로 있어요. 얘네가 먹을 수 있고 얘네가 놀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조성해놨고, 1999년에 출시돼서 25주년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너겟이 전부 기껏해야 동그리 모양 아니면 별 모양, 세모 모양 이랬어요. 근데 이때 뭐가 나왔느냐? 희대의 역작이죠. 심형래 감독의 용가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김홍국 회장이 자신의 그 자녀들이 요 용가리를 보고 되게 좋아해가지고, 야, 그러면 이 용가리를 애들이 좋아하는데 이 치킨에다가 치킨 너겟을 용가리 모양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막 티라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무슨 뭔 랩터스 해가지고 다 그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최초였다고 합니다. 너겟을 용가리 모양으로 만들거나 뭐 용가리 모양 말고도 이제 뭐 도형에서 완전 벗어난 거는 최초다. 그래서 공룡 모양 너겟 요거 하나를 한 마리로 쳤을 때 올해 6월까지 17억 마리가 팔렸다. 뭐 그래서 뭐 지구 몇 바퀴를 돌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지구 몇 바퀴를 돌리는 건 좀 너무 흔한 예 같고요. 어쨌든 용가리 치킨을 처음 만들 당시만 해도 이런 재미있는 모양의 치킨 너겟이 없었다. 그래서 김홍국 회장이 아이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처음에는 나무판으로 모양을 팠대요. 파가지고 용가리 치킨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림이 첫 시도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일 날, 어제죠? 어제 김홍국 회장이 파워스토어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랑, 이거 말라뮤트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 개랑 이제 손을 만지면서, 예, 하림이 이제 펫푸드 시장에 진출하려고 약간 이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직도 굉장히 그 정말 동안이네요. 나이가 꽤 있으시거든요. 머리도 빽빽하세요, 아직. 용가리 치킨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할인 본사 앞에 이제 그 닭, 닭이랑 병아리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 거래소 앞에는 황소랑 곰의 동상이, 황소 동상이 있죠. 근데 여기에는 닭의 동상이 있다. 닭을 아주 좋아하시죠. 병아리 10마리로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가리가 사라졌다 팝업스토어에서 아까 2030 세대들 겨냥한 내부, 거기서 추억의 히트곡을 막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저기 용가리 치킨들인데 이제 매운 거 불 용가리도 나오고요. 여기 용가리 도시락도 출시가 됐어요. 가슴살도 나오고. 이 모습이, 이 모양이 최초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망가진 건 제가 다 담당이고, 이게 가끔 머리가 잘린 게 있어요. 애들은 안 먹더라고요. 제가 다 먹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용가리 멍치킨이라고, 이거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맛이 좀 이상해요. 달라요. 멍치킨이라고 이거는 강아지 줘야 됩니다. 아, 뭐 먹어도 죽진 않겠죠. 근데 개 사료 맛이 없어요. 뭐 요즘에 있잖아요. 개 사료만 먹고 일주일 지내기 뭐 이런 도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개 사료 맛이 정말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가 먹는 멍치킨도 우리가 먹는 치킨너겟의 맛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강아지한테 양보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펫푸드 시장에도 한인이 진출해서 지금 열려고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뭐 우리의 비전과 미션을 보면은 여기 장인의 신념과 열정으로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드는 퍼스트 키친이 있습니다. 자, 요게 새로 생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퍼스트 키친이 뭐냐? 퍼스트 키친을 보겠습니다. 예, 퍼스트 키친하고 이제 더 미식이 나오는데 더 미식을 먼저 보죠. 김홍욱 회장이 이제 그 팝업스토어에 가니까 여러 질문을 기자분들이 다 던졌어요. 팝업스토어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미식 브랜드 공감 그 자기 관심이 있잖아요. 왜 이거를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처음에 이정재 씨가 나와서 막 하기를 뭐 끓이고 막 이러길래 저도 호기심에 한번 사 먹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 돈 넣고 저걸 먹어야 되나 진짜 솔직히 그랬어요. 뒤로 가볼까요? 이 지금 미식 브랜드가 라면이 처음 나왔는데 이 라면이 1%밖에 안 됩니다. 점유율이. 더미식 장인라면이 1%밖에 안 돼요. 근데 김홍욱 회장이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자회사 할인산업에서 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투자를 계속하겠다. 그리고 더미식 브랜드는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라인도 증설해서 생산량을 늘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솔직히 이상한 게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마니아층이 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이 더 미식에 마니아층이 있나요, 진짜로? 죄송하지만 마니아층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림지주의 100% 자회사인데 하림산업이 지금 문제가 지난해 영업손실이 1,096억 원 나왔는데 하림산업의 지난해 매출이 705억 원이에요. 그 벌어들인 돈보다 손실이 더 많아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더 미식뿐만 아니라 두 개를 또 추가했어요. 하림산업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더 미식을 처음으로 브랜드를 런칭했고 거기에서 이정재 씨를 모델로 해가지고 장인라면을 첫 제품을 출시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삼계탕도 나오고 햇반 같은 것도 나오고 이랬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멜팅피스라는 핑거푸드 브랜드를 또 런칭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 전용 간편식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푸디버디라고. 예. 이 지금 마세가치를 하는 아이로 키운다고 뭐 푸디버디 이렇게 해서 하림산업이 3개로 지금 오히려 늘려버렸어요. 이게 장인라면은 점유율이 1%고 저기 지금 그 더 미식에서 나온 저기 밥도 솔직히 그 비싸가지고 안 먹잖아. 누가 다 햇반 먹지 지금. 근데 지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페스타가 열립니다. 이 하림그룹이 예, 아까 전에 말한 그 하림의 퍼스트 키친이라는 요 그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개념에 대해서 페스타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농수산 홈쇼핑도 인수하고 거기 지금 그 다 인수했죠. 인수해가지고 지금 합쳐진 회사인데 이 NS푸드 페스타 2024 익산이 열립니다. 여기서 퍼스트 키친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게 컨셉인데 퍼스트 키친이 바로 주방이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여기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NS푸드 페스타에서 NS 사장님이 NS 홈쇼핑 대표이사님이 최고의 맛은 신선이다. 그러니까 신선해야 된다. 그래서 퍼스트 키친에다가 뭐를 만들었냐면 FBH를 만들었어요. 풀필먼트 바이 하림. 이 쿠팡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죠. 풀필먼트. 그러니까 여기다 물류를 넣은 거예요. 이 키친 주방 옆에 바로 물류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흑백요리사, 예를 들어서 흑백요리사 같이 넷플릭스 그 무슨 여기 공간에서 음식을 만들면은 그거를 바로 라이더가 옆에 있다가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이런 안섬제 셰프가 모수에서 유행하는 그 모수의 시그니처 뭐 도토리 칼국수를 말았어요. 그럼 거기서 라이더가 옆에 있다가 도토리 칼국수 싸가지고 바로 집 배달해준다 이거예요 지금. 컨셉이 그거예요. 컨셉이. 그러니까 최고의 맛 이꼬르 신선이다. 이게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물류센터가 소비자 근처가 아니라 원산지 근처에다가 물류센터를 받겠다. 그래서 퍼스트 키친에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바로 직배송으로 뿌리는. 그러니까 아예 유통과정을 없애버린답니다. B2B가 아니라 D2C로 바꾼다고. 지금 나이키가 이거 하고 있죠. D2C로. 나이키 운동화를 직접 사잖아요. 나이키 운동화를 월마트에서 안 팔고. 지금 이런 방법이에요. 지금 하림의 제품을 이마트에서 안 팔고 하림의 제품을 바로 소비자 집으로 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개념이 퍼스트 키친이고 퍼스트 키친 안에 풀필먼트 바이 하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 작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스마트 물류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배달 앱을 만들어서 유통 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를 한다. 지금 이 팜스코도 가져갔잖아요. 하림그룹이 M&A를 계속 꾸준히 했어요. NS홈쇼핑 가져갔죠. 팜스코 가져갔죠. 그래서 팜스코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 배달 앱을. 미트라이더라고. 이거는 팜스코에서 파는 육류를 1시간 내에 쿠팡처럼 꽂아주는 겁니다. 집에다가.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거를 NS푸드 페스타에서 밝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펜오션을 인수하게 되죠. 펜오션을. 펜오션의 주력은 사실 벌크선입니다만 여기는 지금 컨테이너선 같이 보이는데요. 벌크선 같이 철광석이나 그 곡물을 싣고 다니는 그 컨테이너선, 그 펜오션이 벌크선사죠. 펜오션을 인수한 데 성공하고 그래서 해상물류 쪽으로도 이제 발을 넓히기 시작해서 이때까지만 좀 성공했는데 이제 여기서 욕심을 더 부리십니다. 김홍우 회장이. 그래서 다음에 펜오션을 넘어가지고 이제 컨테이너선사인 HMM을 인수하려고 하다가 거의 할 뻔했어요. 지금 왜냐면 최종 지금 그 모여가지고 지금 H&M이 선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랑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매각협상 이루어지고 그때 언론이 계속 도배가 됐는데 마지막에 파토가 났거든요. 근데 이 얘기 나오는 걸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림이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했다는 그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 조선업계나 이 해운업계에서 보기에는 솔직히 병아리 키워가지고 맨날 양계농장에서 닭똥 냄새나 풍기던 회사가 무슨 이거를 인수한다. 약간 그런 인식이 결국에 끝까지 작용한 것 같아요. 돈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근데 이번에 또 물어봤죠. 아까 전에 성수동 팝업스토어에 16일날 와가지고 말라뮤트를 만지고 있는 김홍국 회장한테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HMM이 만약에 매각 매물로 다시 나오면 인수하겠느냐. 김홍국 회장은 인수한대요. 아직도 포기를 안 했어요. 근데 조건을 달았죠. 진짜 팔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자기가 이때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랑 우선협상자 대상자로 들어가서 회의를 했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해양진흥공사가 전혀 팔 마음이 없는데 그냥 탁상 위에 앉아있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진흥공사가 정말로 팔 마음이 있어서 그때는 그냥 할인밖에 다 어려워서 다 빠지고 할인만 하니까 어거지로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이번에 사고 싶다. 근데 일단은 지금 그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김문국 회장이 예, 요거는 그 용가리 치킨 요걸 줍니다. 여기 게임에서 받으면 요거 제일 좋은 거 받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는 게 요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끝낼게요. 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게 양재 물류센터입니다. 이걸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어요. 양재 물류센터도 하고 HMM 인수도 하려고 했는데 이 두 개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하림에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어요. 일단 HMM 인수는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고 그래서 양재 도시 첨단 물류단지 조성에 포커스가 맞춰졌죠. 이거 진짜 황금 노른자의 땅이거든요. 이거 지금 그 경부고속도로 IC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땅이에요. 여기를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건축 심의만 남았습니다. 이거 되면 빠르면 2029년에 완공되는데 규모가 지하 8층에 지상 57층 규모예요. 용적률을 800% 적용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상 아파트가 58층이 들어가고 계획에 오피스텔이 49층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4개 동에 998가구랑 오피스텔 972실입니다. 호텔, 백화점, 상가 다 들어가고 지하에는 스마트 물류센터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바로 스마트 물류센터랑 아까 배달 라이더 앱이랑 묶어가지고 D2C로 그 집에 쏴주는
요 퍼스트 키친을 여기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요거를 성공하고 그 다음 단계 HMM 인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해철 씨 아직도 그리운데. 자, 김홍욱 회장이 뭐 이거 일화가 유명하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외할머니가 선물해준 병아리 10마리를 키워서 판 게 하림의 시작이었다. 그렇죠? 자, 오늘의 한 줄 매드송입니다. 굿모닝 용갈 이젠 M&A 실패 없는 세상에서 장인라면을 팔 수 있을까?